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7시 소돌이에서도 장애인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관광 약자가 다닐 수 있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안내하는 유이연 여행 작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유 작가는 제주를 누구에게나 열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이야,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 관광약자센터에서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이연 작가라고 합니다. 관광약자는 장애인, 그리고 어르신, 그리고 임산부, 영유아 이렇게 여행을 하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을 다 통틀어서 관광약자라고 하는데요. 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 나온 이유는요. 한담 해변 산책길부터 박지 해수욕장까지 함께 여행을 하실 건데요. 이 여행지가 관광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함께 체크해보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길이 그렇게 경사가 높지 않아서 이동하기는 좀 수월합니다. 여기 이 앞에 보이시나요? 저 언덕이 그 한담해변 산책길에서 가장 어려운 난코스입니다. 법적 기준이 12분의 1이라고 해서 그 정도의 경사로를 만들어야지 전동휠체어나 아니면 손으로 휠체어를 미는 수동휠체어 타시는 분들까지 다 안전하게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사로는 거의 한 45도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게 높은 경사를 올라갈 때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험하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야지만 조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조금 멈췄네요.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. 다행입니다. 휠체어가 멈출 줄 알았습니다. 10년 감수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올라오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오히려 멈추는 것보다는 아예 전동휠체어를 속도를 내시는 게 내려와서 이렇게 때로는 장애인분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혼자만의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는 저희가 다 누릴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조금만 어느 정도 가능한 선까지만 훼손을 하지 않는 내에서 조금 수정 보완을 한다면 기존보다는 조금 자연 관광지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넓어졌으면 하는 폭이 깊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. 네. 자, 여기서부터는 좀 어디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냐면은 바로 바닥입니다. 지금 이 앞에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바닥에 보면은 큰 자갈들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동 화면으로 느껴지시나요? 제 지금 목소리에서 이렇게 얼만큼 지금 휠체어가 진동이 떨리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여기 화장실입니다. 여행지에 대한 어떤 접근성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그것보다 최우선되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장애인분들에게는 화장실. 지금 화장실을 열림, 닫힘, 불은 들어오는데 네.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. 문이 고장 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문제가 될 게 안에 보면은 공간입니다. 지금 보면은 제가 안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공간이 조금 좁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 화장실이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휠체어를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렇게 회전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장애인 화장실은 제가 여행지를 간 곳 중에서 휠체어가 들어가서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문이 열린 채로
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 찾아가면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조금은 불편하거나 되게 힘들더라도 조금 약간 불편한 관광지도 다니시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 장애인분들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도 개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예상해 봅니다. Good morning, sun.